그럼 지금부터 2023년 4월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부천지부가 주관하고 주최하는 봄이 오면 꿈이 온다라는 테마로 작은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와 함성으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빵빠리 올려주세요. 대한가수협회 부천지부 지부장님 조아진 회장님 모시고 감사 인사 말씀 또 오늘 축하 메시지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조아진 회장님 나오실 때 사랑의 박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가수협회 부천지부장 조아진 인사 올리고요. 네, 봄이 오니 꿈이 온다. 코로나로 너무 힘드셨죠? 저희 가수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천시민과 함께 우리 대한가수협회 부천지부에서 열심히 같이 소통하고 같이 노력하면서 또 가수님들의 꿈을 키워나가려고 오늘 우리 그 첫 무대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장소 섭외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우리 또 우리 그 부천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고요. 우리 저희 부천 대한가수협회 부천지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함성도 한번 질러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지켜온 진도 내기 진도 내기
진도래기 네가 날 좋아한다 걱정하지 마 그까지 껏 이 방아 무엇이 되서도냐 좋아하면 그만이지 사랑하면 그만이지 무엇이 우리 사이 장애물이 되겠는가 오가는 말 너무 덧없어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이 세상 사랑 없지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은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 상처받은 내 가슴은 까맣게 달고드는데 저러지도 못할 거라면